내일 태국 전사들이 브라질과 축구 경기를 앞두고 한인들의 응원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 벌어질 브라질전 축구 경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한인들은 들떠 있습니다. I'm proud to be a Korean and also I'm going for America, but since I am Korean, I also want them to win. 그새 축구 친 것 최고로 정말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싶죠. 내가 젊었으면 옆에 가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브라질하고 경기는 좀 어려운 게임이 될는지는 몰라도 바람은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동원 선수가 이렇게 골 넣었을 적에 기성용 선수 패스도 좋았고 너무나 그 결승 준결승에서도 브라질하고 좋은 경기 할 것 같고요. 결승 올라가서 꼭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분 가지고서 노력을 한다면 꼭 이길 수 있다고는 봐요. 내일 꼭 볼 거고요. 내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3-2로 이길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항상 세계적으로 1등. 화이팅! 또 브라질하고 붙은데 그때도 이겨라. 화이팅! 대한민국 짜잔 짠짠 짠! 지난 토요일 한국 대 영국의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동안 비즈니스들은 너무나 썰렁할 정도로 한인들의 발길이 뜸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 특수가 아니라 아마 식당이나 이런 데 커피숍 같은 데서 많이 모여서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 쇼핑몰에는 솔직히 좀 조용했어요. 브라질에서 이곳으로 이민 온 한인은 브라질 축구팀은 세계에서 막강한 팀으로 인정받으나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태국 전사들이 이길 것을 확신한다며 응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브라질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예, 브라질의 그 축구가 아주 유명해요. 비겨도 한국이 이긴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한 골이라도 넣었다면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아니 조직력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기지 뭐 그거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밖에 더 있어. 너무 잘했어. 내일 태국 전사들이 브라질과 축구 경기를 앞두고 한인들의 응원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 벌어질 브라질전 축구 경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한인들은 들떠 있습니다. I'm proud to be a Korean and also I'm going for America, but since I am Korean, I also want them to win. 그새 축구 친 것 최고로 정말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싶죠. 내가 젊었으면 옆에 가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브라질하고 경기는 좀 어려운 게임이 될는지는 몰라도 바람은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동원 선수가 이렇게 골 넣었을 적에 기성용 선수 패스도 좋았고 너무나 그 결승 준결승에서도 브라질하고 좋은 경기 할 것 같고요. 결승 올라가서 꼭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분 가지고서 노력을 한다면 꼭 이길 수 있다고는 봐요. 내일 꼭 볼 거고요. 내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3-2로 이길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항상 세계적으로 1등. 화이팅! 또 브라질하고 붙은데 그때도 이겨라. 화이팅! 대한민국 짜잔 짠짠 짠! 지난 토요일 한국 대 영국의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동안 비즈니스들은 너무나 썰렁할 정도로 한인들의 발길이 뜸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 특수가 아니라 아마 식당이나 이런 데 커피숍 같은 데서 많이 모여서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 쇼핑몰에는 솔직히 좀 조용했어요. 브라질에서 이곳으로 이민 온 한인은 브라질 축구팀은 세계에서 막강한 팀으로 인정받으나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태국 전사들이 이길 것을 확신한다며 응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브라질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예, 브라질의 그 축구가 아주 유명해요. 비겨도 한국이 이긴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한 골이라도 넣었다면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아니 조직력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기지 뭐 그거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밖에 더 있어. 너무 잘했어.